예, 기존에 옷 공장에서 옷이 포장이 다 되어서 나옵니다. 예, 생산 의뢰하더라도 포장이 나오기 때문에 인쇄 작업 들어가기 전에 예, 제 나름대로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. 분리를 하고 예, 오늘 예, 찍을 옷은 스판덱스 나온답니다. 여름에 뭐 운동선수나 테니스, 배드민턴 뭐 운동에 관련된 쪽에서 많이 입는 옷인데 이렇게 신축성이 뛰어납니다. 잡아당겼다 놔도 무상태로 돌아가는 신축성이 뛰어나고 원단에 보시면 조직이 예 밑에 보면 손이 비칠 정도로 통기성이나 땀 건조가 빠릅니다. 예, 우선은 인쇄를 하기 전에 옷을 반듯하게 놓고 난 다음에 예, 인쇄될 부분을 예, 자리를 잡습니다. 보통 인쇄하는 분들이 눈대중으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예, 저는 좀 인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초코를 사용해서 인쇄를 합니다. 예, 앞면에 들어갈 로고는 예, 가로 10cm로 커팅했습니다. 예, 위치를 잡은 다음에 옷을 반듯하게 놓고 예, 옷도 많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 겨드랑이 선과 예, 인쇄될 부분을 초크를 가지고 위치를 표시를 합니다. 예,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예, 요래 보면 한 겨드랑이 선에서 5cm 정도 올라가면 적당합니다. 예, 5cm 지점에 예, 마킹을 하고 이렇게 올려보면 예, 이렇게 프린팅이 될 겁니다. 예, 그 다음에 작업 과정을 올려보겠습니다.